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의 모기 방역 작업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됐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친환경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도 시장 선점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구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어 허술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간 프로축구 광주 FC에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충원돼 이들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올 시즌 광주 FC의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습니다.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한다면 모기의 유충을 없애는 길인데 이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의 눅눅한 지하실과 정화조와 하수구 집수정. 습기가 많고 오염된 곳이다 보니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애기를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아주 모기 물려가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주택가 근처의 숲풀 사이에서도 모기는 쉽게 자랍니다.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하수구나 공중화장실, 소하천 등 취약지 680여 곳에 대해 조기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가량 빨리 방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이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입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이제 박멸을 했을 때 성충 700마리를 박멸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방역 예산은 30%가량 증가했고 일제 공동 방역 횟수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일찌감치 주 두 차례 이상 자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신줄 순모기는 국내 전체 모기의 1% 남짓. 이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감염 안전지대를 위한 방역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